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누리호 발사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도요새 3호기 다솔이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과기정통부가 밝혔습니다. 도요새 3호기의 사출관 문 개폐 신호와 3단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연구진은 상세 분석 등을 통해 원인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이외 모두 해제되며 그동안 매일 발표했던 확진자 통계도 일주일에 한 번 발표로 바뀝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부터 원칙적으로는 재진 환자로만 한정되고 소아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서 초진도 약 처방 없이 의학적 상담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시민단체 등 모두 불만을 보이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16호가 우주정거장 텐궁에 도킹하는 데 성공해 본격적인 과학 임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우주 굴기의 속도를 내자 미 국무부는 우주 외교 프레임워크 문서를 발표하면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구동을 위한 필수품인 고성능 GPU를 전 세계 시장에 독점 공급하고 있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자정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되고 이 기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3년 3개월 넘게 유지되어 온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해서 경계로 하향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0시를 기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기존 확진자는 내일 0시를 기해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확진된 사람은 격리 통지서상 격리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로 표기돼 있지만 오늘 자정까지만 필수 격리고 이후는 자발적으로 격리하면 돼 외출도 가능합니다. 아직 팬데믹이 위기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은 일상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 학교에서도 7일 격리 의무 대신 5일 등교 중지를 권고하게 되고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 건강 상태를 입력해온 자가진단 앱도 사용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되고 검사 결과서 등을 내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확진 학생이 원할 경우 등교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고 다른 학생 및 교사 등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경우 삼성전자가 3일 의무 격리를 공지했고 SK하이닉스는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는 등 자체 방역 지침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됩니다. 입국 후 3일 차에 PCR 검사 권고와 PCR 검사를 위한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은 모두 중단됩니다. 정부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복지부의 중수본 중심으로 전환되며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 동안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시행되어온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부터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시범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범위에 소아 환자의 휴일과 야간 진료가 포함되는데 이때 의학적 상담만 받고 약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가정의학과 의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화상 전화를 겁니다. 대상 포진으로 치료받았던 환자의 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주세요. 예. 아, 이거 약 더 먹어야 되겠다. 내일 모레요, 어머니. 예. 내일 모레 다시 오세요.
이런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부터는 원칙적으로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한정됩니다. 특정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성 질환은 대면 진료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 환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고 약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섬과 벽지 환자,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이 허용됩니다. 비대면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수가와 약국의 조제 비용은 30%를 가산 적용하기로 해 환자의 본인 부담금도 다소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같은 시범사업 확정안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소아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담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위험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초진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업계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규정했고, 시민단체들은 환자와 건보 재정의 부담을 늘린다며 항의해 의료계와 업계, 시민단체가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부터 석 달 동안은 환자와 의료기관이 적응하도록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대상 환자의 범위와 수가 등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1일부터 27일 엠폭스 확진 환자가 11명 발생해 누적 9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환자는 내국인 10명과 외국인 1명으로 모두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엠폭스 환자는 지난해 6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고, 지난 4월 7일 확진된 여섯 번째 환자 이후 약 50일 만에 87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5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엠폭스 2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백신의 예방 효과는 1차 접종이 35.8%인데 2차 접종은 66%나 됐습니다. 홍차와 사과, 베리류 또는 다크 초콜릿에 함유된 플라바놀이 뇌 기능을 좋게 하고 특히 노인들의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보고서를 인용해서 컬럼비아 대학 등의 연구진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플라바놀은 과일과 야채, 코코아와 차 등에서 발견되는 물질로 심장 기능을 개선해 혈압을 낮추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체계적 검증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3년 동안 노인 3,500명에게 플라바놀 보충제를 복용하게 하면서 이들의 기억력 증진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습니다. 연구진은 플라바놀이 노인들을 위한 뇌 영양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내 첫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대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개원이 수차례 연기되는 등 병원 건립 과정에 숱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병원 측은 두 달 뒤에는 운영이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두 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뒤 중증 중복장애를 갖게 된 15살 김건우 군. 그동안 집 근처에 제대로 된 재활치료 병원이 없어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대전에 국내 첫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김군 아버지 등 중증장애 아동 가족들이 병원 건립을 위해 달려온 지 10년 만입니다. 재활 난민으로 이제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건우뿐만 아니라 대전의 장애 어린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이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70개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18살 미만 어린이들이 진료 대상입니다. 특수교육을 위한 학급도 마련돼 입원 환자는 재활치료와 함께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을 둔 한 부모는 병원 초기 운영 과정이 미숙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전화번호 알기도 좀 어려웠어요. 계속 전화해서 막 알아냈거든요. 어떻게 예약하면 되고 이런 게 한글씨 미리 공지가 되어 있었으면 혼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앞서 병원 건립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후원 기업과의 밀실협약 논란에 이어 공사비 지급 등의 문제로 인한 개원 연기, 의사 구인난까지. 개원을 앞두고는 간호사 등의 저임금 문제가 제기됐고, 낮에만 입원하는 병상 배정을 두고 중증도가 아닌 추첨으로 선발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부터 입원이랑 납병동을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두 달 정도 지나면 아마 더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운영비 67억 원 전액을 시비로 충당할 예정인데 장애아동들이 걱정 없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국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대전에 개원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보건복지부는 장애 어린이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올 하반기 강원도 춘천과 충북 청주에 의료센터를 추가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도로에 흐르는 빗물 급류에 차량이 맥없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지난 연휴 동안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충남 서천군과 전북 익산시에는 농작물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줄을 지어 큼지막하게 자란 상추들이 생기를 잃고 축 늘어져 있습니다. 연휴에 이어진 비에 상추를 키우던 비닐하우스가 침수 피해를 본 겁니다. 자그마한 펌프 한 대가 쉴 새 없이 물을 빼고 있지만 고랑에 물이 가득 차 있어 언제쯤이면 모두 빠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확을 고작 며칠 앞뒀던 상추들은 상품 가치가 없어 모두 갈아 엎어야 합니다. 농민은 갓 심은 상추라도 구해보려 애를 씁니다. 지금 모다를 품고 있는 것은 그 심은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어린 모라 그 살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물을 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일은 5월에 내린 폭우에 수확을 앞둔 고추도 모두 상했습니다. 옮겨 심기 위해 땅에서 키우던 딸기 모종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7, 8월이면 와갖고 한 번씩 이렇게 쳐나갔는데 올해는 5월달에 이렇게 다 물이 차서 지금 수확도 한 번도 얻어 보던 것들도 있고. 쏟아진 비를 이기지 못한 밀들은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수확을 고작 2주 앞두고 폭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확량이 3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수확기를 얼마 안 두고 익어가야 될 시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잘 연글지를 못해요. 이렇게 다 누우면 연글지를 못해가지고 수확량도 많이 떨어지고. 충남 서천과 전북 익산에서는 농경지 100여 헥타르와 비닐하우스 100여 동이 비 피해를 받습니다. 이외에 충남 금산에서는 무너진 옹벽이 주택을 덮치면서 80대 여성이 다쳤고 전주와 익산에서 차량 3대가 물에 잠기는 등 각종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25일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도요셋 위성 3호가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3차 발사의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도요셋 3호는 사출관 문 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우연은 원인 파악을 위해서 발사 전 과정에 걸친 원격 소진 정보 상세 분석에 즉시 착수하고 약 한 달에서 두 달간 위성 분야 제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3차 발사는 설계대로 성공적인 비행을 수행했으며 해외 발사체에서도 발사 과정에서 다양한 극한 환경에 노출되는 특성상 큐브 위성이 사출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누리호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등 총 8개 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이 가운데 도요셋 3호와 민간 큐브 위성 한 기는 신호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주비행사 3명이 탑승한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16호가 중국 우주정거장인 텐공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어제 우주선이 발사된 지 6시간여 만에 선저우 16호가 텐궁의 핵심 모듈이자 본체격인 텐허에 도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저우 16호 승조원들은 우주 정거장 핵심 모듈인 텐허에서 지난해 11월 발사된 선저우 15호 승조원 3명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인수인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위성발사센터는 이번 우주선 발사는 완전히 성공했다면서 우주비행사들의 상태도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이 유인 우주선 선저우 16호를 발사하자마자 우주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우주 외교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문서에는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촉진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현재 도전적 과제로 중국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2045년까지 미국과 동등하거나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우주 활동은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군사, 기술, 경제, 외교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주를 이용한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주 정책과 관련해서 국무부가 별도 문서를 낸 것은 중국이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 굴기의 속도를 내자 외교력까지 동원해서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에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한때 접속 장애를 겪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아침 6시 43분부터 48분까지 5분간 모바일 버전에서 정상 접속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접속 장애는 북한 발사체 발사 이후 서울시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경계 경보 발령 소식을 전하자 모바일로 경보 발령 이유를 검색하려는 접속자가 폭주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이버 측은 재난 문자 이후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일시적으로 접속장애 현상이 발생했다며 비상 대응을 통해서 다시 정상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웹버전은 이상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개장 직후 7% 이상 급등해 419달러까지 오르며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른 오후까지도 1조 달러 선을 유지하던 엔비디아 시총은 9,90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So I've been doing this job over 15 years. I've never seen at least a near-term beat quite of that scale, especially for a company that is at large, as large as Nvidia is. 현재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를 넘는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등 네 개사에 불과합니다. 엔비디아에 앞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2021년 6월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2021년 10월 각각 1조 달러 선을 넘겼다가 물러난 상태입니다. 급등 이유는 엔비디아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구동하기 위한 필수품인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전 세계 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at the paradigm of computers is changing. They have a monopoly at least today in terms of accelerated compute. With generative AI and large language models. 1993년 창업한 엔비디아의 GPU 제품은 당초 게임용 정도로 인식됐으나 가상화폐 채굴과 AI 활용까지 그 폭을 크게 넓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열풍 속에 실제로 돈을 번 몇 안 되는 기업으로 꼽히지만 최근 주가 급등세는 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유명 투자자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엔비디아 주가가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의 회사는 지난 1월 엔비디아를 매도했으나 이후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올해 들어 줄곧 적자였습니다. 효자 상품이던 반도체 수출 성적이 신통치 않은 탓입니다. 올해 4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져봤더니 13.4%로 곤두박질쳤습니다. 2016년 이후 줄곧 15%를 넘어섰던 비중이 무너진 겁니다. 전체 수출이 감소하는데 각 품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따져봤더니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건 코로나 이후 비대면 IT 제품 수요가 줄어든 경기 변동 탓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패권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더구나 중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제재 파장 속에 선뜻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이슈도 결국은 어떤 정치적 판단보다는 결국은 비용, 경제적, 또 상업적 판단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을까. 결국 미중 대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리를 챙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각종 논란 속에 개봉한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영화 평가 사이트에서는 캐스팅에 대한 혹평 등 이른바 별점 테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차정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길게 따은 4개 머리의 인어공주 에리얼. 원작 애니메이션을 왜곡하면서까지 지나친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했다는 논란 속에 출발한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는 개봉 후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영화 자료 사이트에서 매겨진 관객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대에 머물렀는데 최하위인 1점이 40%로 가장 많았고 최고점 10점이 17.3%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6.3점, 영국에서 5.9점 등을 받으며 말 그대로 전 세계적 별점 테러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관객들의 평가는 어떨까? 우선 우려했던 여주인공을 비롯한 캐스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원작이다, 이게 뭐 원작이 아니다라고 나누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연기력도 나쁘지 않았고 저는 되게 자기 노래 목소리를 잘 내면서 그 원작을 최대한 잘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만 원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진부한 전개와 부족한 개연성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이 원래 살았던 삶을 솔직히 포기하는 게 주된 결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한계가 약간은 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엇갈린 평가 속에 오히려 흥행 수입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개봉 이후 북미 시장에서 1,560억 원 티켓 매출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1억 8,580만 달러, 우리 돈 약 2,46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평점 대부분이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실제로 영화 내용을 본 게 아니고 사전 예단적인 그런 평가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관객들이 늘어나고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주일 만에 45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3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흑인 인어공주가 논란을 딛고 관객 몰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네, 오늘의 끝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해서 경계로 하향됩니다. 이로 인해서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완화된 방역 수칙과 상관없이 코로나19는 여전히 그 기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